야, 강사 다 됐다, 얘들아. 이거 봐. 거진 이미 100이버. 물화생지 특징 공간. 물리, 하, 씨발. 화학, 씨부랄. 생명, 하, 씨발. 지구와 킥킥, 씨발. 야, 이게, 이걸 좀 해석을 해. 우리가. 야, 왜 이러는 거야, 애들이? 끝났네. 제 주변 지인 중에 가장 이과에 대한 통찰력이 깊은 오늘의 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규철입니다. 이름 본명 세자만으로도 충분히 본인을 좀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슈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근데 학력이 인터넷에 이미 나와 있더라고, 이제는. 아, 그쵸, 뭐. 사실상 여러분, 1년 3개월 전에는 래퍼 이규철로 저희가 만났는데, 그 당시 여러분 머리 스타일 편집으로 들어가겠지만, 사실은 이상한 이제 파마머리라고 하는데, 이 머리가 훨씬 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 네. 그 당시 래퍼 이규철을 조명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물리 강사 이규철 조명을 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본인이 출강하고 있는 학원 사이트에 본인에 대한 프로파일, 프로필을 준비했어요. 이런 거 왜 상의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좀 깜짝. 이게 슈바 라이브의 매력이에요. 라이브에서 방송사고, 라이브에서 준비한 콘텐츠 미리 알려준다? 그러면 찐으로 감정 상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전 얘기를 안 해줍니다. 아, 나 이거 처음 봐. 너도 처음 봐? 나 처음 봐. 나는 학원 사이트 들어가볼 생각을 못했지. 야, 강사 다 됐다, 얘들아. 이거 봐. 이 정도면 거진 이미 100이버. 야, 요 자세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약간 올드해요. 그러니까 이 자세를 누가 디렉을 줬죠? 슈바? 머리도 이 당시에 커트를 안 하고 들어간 것 같은데? 강사는 바쁘기 때문에 머리 깎을 시간이 없습니다. 막 자면서 깎고. 네네, 맞죠. 맞아. 몰래 깎아주고. 그러니까 강사분들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이게 몇 년도에 졸업한 거다? 제가 이제 2019학년도인가? 졸업. 와, 내가 2018학년 입학인데?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나이는 내가 더 많은데. 내가 입학할 때 얘는 졸업을 했다고? 이게 말이 돼, 여러분들? 졸업 안 했죠. 졸업 안 하고 저는 공부를 놓지 않고 대학원을 가는 실수를 범했달까? 아, 그럼 니필이다. 비밀입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박사 과정. 안 그래도 다들 그래요. 네가 어떻게 그 나이에 박사를 하냐. 맞아요. 박사 과정이었고요. 이번 학기에 박사 과정이 끝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리고 현 다원교육 고등관 강사. 와, 고등부까지 벌써 진출했고요. 20대 여름도 고등부 진출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벌써 중등부터 하고 30대 이후에 고등부 할까 말까인데. 물리게 떠오르는 어떻게 보면 새별이다. 이게... 아,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바뀌었어. 그만해! 하지마! 쉬워진 물리? 남다른 시작, 공부에 생기는 자신감. 왜 쉬워졌죠, 물리가? 아, 근데 물리가 근데 실제로 아시잖아요,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물리 같은 경우에는 물물리였죠, 물물리. 남다른 시작. 크, 이거 캐치프레이즈 본인 만들었어. 솔직히 얘기해봐. 네,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아, 본인과 함께한 시작이 나랑 하는 거면 시작이... 남다르지 않나. 죄송한데 물랄로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다른 스트리머의 목청이 좀 들리네. 아, 이게 좀 성대가 좀 결절이 생겨가지고. 트위치에 적합한 이규철로 좀 변했어요. 뭔 소리.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규철 선생님 수업은 무엇이 다른가? 서울대학교 물리교육학사 박사과정 전공자가 전달하는 물리학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그러지 말자. 아, 이런 거 본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이것도 본인이 짜는 그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 아닙니까? 왜냐면 이제 물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물리 칸타 찍고 군대 가시나요? 좀 배느라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당히 해라! 아, 나 진짜 이거 좀 슬픈 얘기를 하냐. 아, 이거 네, 좀 네.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뭔 소린가 하면 이제 물리 과목이 공부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가르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강사분들이 이제 완전 문풀 위주의 학습을 엄청 지향하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개념으로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리를 개념적으로 가르치는 거를 조금 강조를 했고. 오늘도 물리 어떤 개념을 저한테 전달해 줍니까? 아, 그럼요. 물리 개념 중에서도 우리 이제 오수, 아, 그니까, 네. 민우 형도 들을 수 있는 그 이제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을 제가 좀 가져왔다라는 이야기. 문과 오수생 민우게이도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민우게이 오늘 물리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를 통해 정리되고 완성되는 개념체계. 본인이 문항이라든가 이런 거 피드백을 보니 강사는 해보셨다고. 사설 본투 모의고사 같은 거? 수능이라고 서울대 물리교육과에서 만든 그걸 이제 검토하고 출제하는 역할들을 했었고, 경시대회라고 적혀있는 게 한국 물리올림피아드입니다. 그거 제가 또 한국 물리올림피아드? 서울대 저기 물리교육과 대학원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또 밑거름이 되었죠. 좋습니다. 테스트 피드백을 통한 학생들의 학구열 고향. 고향 됐습니까? 됐어요. 아... 거의 고향이. 아, 이게 랩가 쓸 수 있나? 자, 여러분들. 야, 네, 이거 멘트 봐봐. 물리를 잘하는 학생 만들기 전에
하는 학생만. 야 이게 뭔 대소리예요? 물리라는 과목을 기피하는 이유가 너무 어려우니까 누구랑 해도 하기 싫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랑 하면은 그나마 할만하다. 나랑 하면은 물리 선택자 늘릴 수 있다? 왜 이렇게 가까워요? 아 죄송합니다. 뽀뽀하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나한테 뽀뽀하실래요 드립은? 애정 결핍 있는 민민이한테 굉장히 사랑스러운 드립이었다. 형 저도 여자친구 구한다고 홍보 좀. 너 여자친구 지금 구하고 있어? 네. 여기서 내가 급해 지금. 자 10개월 예스! 그걸 이제 봤어 그거를? 저는 틱톡 스타세요? 틱톡 스타입니다. 10K다! 짠기. 진짜 10K네. 야 이 발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야 근데 그 다음 멘트가 위인전이야. 아 이거 하지 마. 이거 읽고 왔네. 보니까 위인전이라는 거 보니까 제가 나보다 공부를 잘해? 근데 공부가 하루에 막 10시간에 이기고 싶어 쟤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를 잘한 학생은 그 이전에 공부를 하는 학생이에요. 여러분은 물리를 하는 학생이 되세요. 그럼 잘하는 학생이 되는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야 이런 강사가 어딨냐 이거. 이 수업 안 들을 수가 없네. 아 이규철 강사가 지금 강사로서의 삶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줄글로 좀 확인을 해봤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소통을 하다가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미미도 커뮤니티 확인하기라고. 아 너무 좋아요. 아 오늘 제가 모종의 투표를 올렸는데 그거 관련해 좀 여러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공지사항 올렸는데 2만 1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일단 여러분 제가 여기 몰화가 왜 없느냐. 투표를 5개밖에 못 올려서 그런 거야. 이걸 뺐다 그러면 무서워하는데 이 UR모드라.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몰화를 빼냐고. 그럼 뭘 빼야 되죠? 수많은 지금 물화생지 강사들 이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물화가 빠지겠습니다. 네. 지금 심지어 자기가 사문과 생윤인데 물화가 없는 거. 이 정도 밈이 됐어. 자기가 과탐 선택자도 아닌데 물화를 안 고르면 거기서 막 열이 받지. 이상한 애들이 있어. 자기가 심지어 이과도 아닌데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일단 그 투표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지가 44%인데 지금 이 과탐 이제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있는 논란이 생지는 과학이 아니다. 과연 생지는 과학 탐구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생지는 이제 부양이죠. 뭐 과학이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생지는 과학 탐구 아니야! 아니 근데 과학이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이제 여러분들 거의 다 이과생들 공대 갈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물리든 화학이든 한 개를 챙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아 생지를 선택하고 공대를 가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보고.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일단 2022학년도라는 건 2021년에 진행되는 1년에 치러지는 2022에서 지구과 원 우리 집은 맨날 홀로 있었지. 이건 뭔데요? 야, 근데 실제로 이제 서울대 2024학년도부터는 생지 선택 계속 할 수가 없죠. 없죠. 네, 공식적으로 발표났고 의대, 공대, 네, 자연대 다 예전에 했었는데 또 처리가 왔으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화가 논란이 많아요. 야생화인가요? 아니 여러분들 아니 야 나 급하게 치느라 그랬지. 문과인가요? 아니 밑에 댓글이 개웃겨. 사회문화 생화가 그러니까 화생 선택자들 지들이 사회문화 생활과를 선택하고 이거 고른다니까? 사실 중 혼자 열애된 물화 좀. 그래서 오늘 올지 말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물화가 없어서. 본인 수능 선택이 어떻게 되죠? 저 물원 화투. 그리고 본인 수시입니까 정시입니까? 저 정시입니다. 판단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철 K가 아니었습니다. 네 수험시장에서 근본. 자 미미노 문과 수시 사문. 자 K 그 자체! 아, 요,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이규철 강사님의 좀 여러분들 소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이과 커뮤니티 학생들의 어떤 그 분노, 매일매일이 화나 있는 이유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 물화생지 특징 공감, 물리, 하, 씨발, 화크, 씨부랄, 생명, 하, 씨발, 지구가 킥킥, 씨발, 야, 이게,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야, 왜 이러는 거야, 애들이? 물리 같은 경우에는, 저건 이제 물리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물리를 시작하자마자, 하, 야 찐이다 이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물리를 해보면 아는데 개념 공부는 할만한데 문풀로 이어지는 게 조금 어렵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공부를 해도 약간 좀 이게 왜 안 되지? 하... 시발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압니다. 시발 저건 이제 시간이 모자란 겁니다. 와 개정확하다. 시발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생명은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주변의 반응을 봤을 때 저 친구는 유전을 풀고 있는 친구입니다. 신나게 하다가 막 유전을 씨발 이렇게 푸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구과학은 지구과학은 왜 저래요? 왜? 일단 웃네. 눈치 보다가 다른 사람들 따라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씨발 하니까 씨발 하면서 약간 이런 파장 씨발이요. 아 물리화학 생명 선택자들을 보고 따라서 웃는 거다. 와 씨발 그런데 이런 느낌. 이 또 패션 이과라고 이게. 논란이 있겠군요. 죄송합니다. 네. 지구과학은 정말 좋은 과목입니다. 일단 오지훈 선생님 잘 얘기 좀 나눠보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진짜 본격적으로 마지막으로 배우기 전에 서울대학교 박사 학생으로서 이번에 나온 또 안건
또 저희가 확인 안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좀 개인적인 생각. 전공 연계 국과 이수 과목, 그리고 과탐 이제 투투 과목 폐지, 그다음에 아 응시 모집단위까지 뭐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본인이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거든요. 다들 이제 물리랑 화학의 비중을 높여서 물리 화학 안 들으면 특정학과에 진학을 안 시키겠다. 근데 이런 거는 어떤 기규철의 인생에서 좀 희소식 아닙니까? 그것도 맞지만 네. 이제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희소식입니다 이건 사실은. 와... 진짜로. 왜냐면 저도 이제 딥하게 이제 공부를 좀 해본 사람으로서 이 물리화학을 안 듣고 오는 건 진짜 큰 문제예요 진짜로. 근데 의과대학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같은 경우도 물리하고 화학 중에 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범대학 생물교육과마저도 물리화학, 과학의 근본이 물리다 이런 거로 좀 역설한 걸까요? 맞는 말이고요. 생물교육과는 왜 물화를 필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대생들이 물화생지 다 제일 잘합니다. 실제로 우스갯소리로 우리 연구실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반도체 공부를 하다 모르는 게 생겼다. 야 그러면 의대생한테 물어봐. 와 가시긴 하네.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의과대학은 물화생지 모두를 다 커버하는 집단인데, 만약에 생물지구과학을 안 하고 들어오게 되면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따라갈 수가 있는데,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을 안 다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걸 따라가는 게 이제 애로사항이 컸던 거죠. 실제 서울대학교 학생의 대답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물리교육과가 물투를 딱 걸어왔네. 물원 물투에 좀 차이가 있다면? 엄청 크죠. 요즘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원이 어떤 계정을 겪었냐면 대단원이 4개가 있었어요. 4단원이 제일 어려운 돌림임이라던가 열역학이라던가 유치역학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는데, 킬러 문항들이 한 두세 문제 포진되어 있던 단원을 삭제했어. 아예? 그냥 삭제하고 뭐 보충도 없어. 열역학은 이제 1단원으로 빠지긴 했는데 물원에 있던 돌림임은 물투로 빼고, 물투에서 어려웠던 내용들은 조금 더 쉽게 쉽게 가르치는 쪽으로 바뀌고 하면서 물투도 이제는 많이 쉬워졌지만 그래도 약간 깊이 있는 편. 물투를 공부하면 일반 물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물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일반 물리에 있달까?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물리교육과인데 물리를 안 보고 정시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대학 가서도 뭐 MT 때 과탐 선택할 때 물어보나요? 아 죄송합니다. 신입생 환영회 때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다. 이거 댓글만 좀 더 보고 한번 저희가 제대로 한번 공부를 오늘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리드머 선정 2017년대 명반 탑10에 두 개가 오르고 1등도 한 화지 아세요? 그럼 래퍼 화지 아니야? 오 래퍼 화지 아시네. 맞죠? 물지 근본 인터스텔라. 야 인터스텔라시 문화왕 우리 훈제니가 인터스텔라시군요. 야 이거 재밌네. 와 18 시즌 배기범 생지는 문과다란 발언을 하셨어요. 저, 와 저거는 진짜 논란이 되네요. 아 저거 야 진짜. 이거는 이게 뭐 이규철의 계보 아닙니까? 아 뭐 네. 근데 저는 저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민심을 한번 확인해봤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듣고 그다음 오늘 밥 같이 먹고 한번 마무리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